여기는 두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인 오늘도 여전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So brave. 여러분, 이 머리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지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? 바로 이찬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머리를 굉장히 파격변신했잖아요.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숏컷을 해봤는데 근데 다들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가지고 좋아요.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데 제가 미안해 못한 첫 번째였잖아요? 이번에는 제 첫 번째가 아닙니다. 첫 번째가 누구신지 궁금하시죠? 공개하겠습니다. 죄책감에 잠 못 들어 한숨만 쉬네. 미안해 엄마 뮤비 찍을 때는 창민이 형이 첫 번째여갖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. 파이팅.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. 첫 신이어서 제가 가만있지 못해요. 네, 한번 이렇게 한번 가만히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솔직하네요. 긴장했어요. 네, 포토그래퍼 루인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지라퍼 대현입니다. 저는 지금 기자되고 있어요. 손 나와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썰려요. 아, 아니, 얘 센터 기준으로 좀. 단체함을 찍을 거예요. 단체 공무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텐션 올리고 있습니다.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. 세계 드롤라이 타투? 미안한 엄마에서 말했던 게 진짜 말했던 거예요. 말 씨가 됐죠 그냥. 이건 씨예요. 더 잘할 수도 커질 수도 있거든요. 예 씨? 네. 화이팅! 또! 부딪혀 보죠. 랩파트 가사를 썼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수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밤도 새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 괜찮게 작업물이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재밌게 촬영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Yeah. We always feeling gold. 우리 둘의 왕대 bro. Bring it back 내 dream and native flow. 매일 밤에 겨로 to flow. 너에게 부르죠 switch on. 오늘도 여전히 switch on. I can't forget you. 눈을 감아도 that's you. Yeah. 이럴 줄 몰랐어 갈수록 커지는 무기력이 난 지쳐. 오늘도 여전히 네 이름 부르면 한숨을 또 내쉬어. 저의 립싱크 파트를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해맑고 밝은데 난 시크하다. 난 무뚝뚝하다.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카다. 단상 숨을 쉬는
저는 개인씬 촬영을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는 그루비한 힙합 댄스곡인데요. 말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지난 과거에 사랑했던 상대방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곡의 내용을 가진 곡입니다. GK 됐어. 먹죠. 나침반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긋난 거지. X! X고 깨진 사람. 근데 이게 심장 박동이 멈춘 거야 지금. 해가지고. 그리고 이건 몰라. 믿어줘 화이팅. 옛날에 중학생 때 규정에 따라서 스포츠 워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는데 뭔가 파란색이 이렇게 쇼컷을 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주시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. 빨간색이랑 파란색 메인하고 자켓도 입고 넥클레스 좀 포인트에 하고 있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희 머리색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? 누가 저 따라했어요? 따라했어요. 따라했대요? 총 위상 포인트 뭐예요? 저요? 네. 춤 되게 멋있게 나오는 좀 의상인 것 같아요. 되게 멋있게 보여요. 오. 형 좋아하나요? 좋아해요. 말할 수 없는 정도. 말할 수 없는 정도. 네. 안녕하세요. 다크비의 열정남 희찬입니다. 호호! 이제 오늘도 여전히 저희 단체신 찍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감독님께서 지금 세팅하고 계신데 저희는 지금 빨리 그 와중에 틈을 타서 지금 옷을 갈아입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이 집은 약간 반항적인 느낌이었다면 이 집은 약간 슬픈 그리움, 연민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. 약간 백설공주처럼 나오네요. 문설공주예요. 지금 춤췄잖아요 단체로. 그쵸. 역시 추자마자 땀이 바로 나네요. 그쵸. 지금 이제 또 두 번째 땀 들어가야 되는데. 그쵸. 첫 번째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역시. 그쵸. 계속 그 점만 할 거예요? 그쵸. 그쵸. 좋아야죠. 네, 그쵸. 네.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지금 땀 흘려가면서. 네? 네? 저는 그러지 않지만 화나면 우선 이제 절규하면 이성을 잃잖아요. 이걸 표현하고 싶었는데. 그래! 화이팅! 정미 한번 보여줘요. 화이팅! 더 화이팅! 이번 커트는 조금 길이는 좀 더 짧은데 더 임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. 안무도 제가 직접 관리한 안무를 짰는데 안무도 괜찮은 것 같고 랩도 잘 쓴 것 같아요.
못 던지는 아이가 죽었던 것 같아요. 이번 노래 포인트는 아무래도 중독적인 후기 메로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. 원희의 가사에는 그게 있어요. 어제 우연히 널 봤어.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. 라는 가사가 있어요. 아직 난 널 그리워하고 있다는 첫 시작을 알리는 그런 가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사도 메로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이리 오세요. 크로바티 루프가 아까 어땠어요? 역시 오빠들 너무 멋있었어요. 어때요? 귀여워. 카와이. 이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? 그 버섯돌이 머리. 아, 귀여워. 이 정도가 색깔 너무 달라서. 네. 마음에 들어요, 그? 네. 나도 마음에 들어요. 지금은 이제 제가 비 맞는 친구. 비가 아니라 다른 걸 맞게 되고 비비탄 총알이. 진동이 세더라고. 멋있게 이 들고 있는데 손은 떨려. 두 번째 때 이제 안 까불고 두 손으로 암자에 들었습니다. 보이시나요? 다크 브라운 아이즈 DKB 그죠? 어 진짜 정말 전 EOD 봤을 때 와 너무 행복했습니다. 모든 것도 다 행복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좋았던 게 DKB가 새겨져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. 이게 아까도 약간 좀 밝은 느낌이죠. 이번에 약간 진짜 정말 다크 브라운 아이즈처럼 막 파워풀하고 정갈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D1 원이 형이 왜 여기? 이거 살아있는 조각상이구만. 이 낯날진 이 턱선 좀 보세요 이거. 방금은 이제 제가 물 속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찝찝한 깊이였어요. 뭔지 아세요? 약간 정말 애매하게 발등까지 딱 애매한 위치 있죠. 이 정도까지 차오르면서 살짝살짝 이렇게 넘을 때 뭔 느낌인지 아세요? 물이? 나중에는 그냥 포기를 하고 첨벙첨벙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. 혹시 수영 잘하시나요? 저는 이제 속초의 수달이라고 조양동 수달 책임지고 있었고 속초의 아들 아니겠습니까? 재밌었어. 약간 영화 배우는 줄 알았어. 장마철에 그냥 발 젖은 느낌 더 하고 싶은데.
yeah. We always feeling good. 우리 둘의 왕대 bro. Bring it back 내 dream의 native flow. 매일 밤에 get up get up to flow. 너에게 부를게 switch on. 오늘도 여전히 switch on. I can't forget you. 눈을 감아도 that's you, yeah. 이럴 줄 몰랐어. 갈수록 커지는 무기력이 난 지쳐. 오늘도 여전히 네 이름 부르면 한숨을 또 내 쉬어. Don't wanna cry, don't wanna cry. 한심해져 my baby. 한숨을 불어 쉬어봤자 또 갚아 하루가 매우 매우 못했던 것들이 괴로워. 죄책감에 잠 못 들어 한숨만 쉬네. 저는 추중에서 추는 춤이 가장 인상 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은 춤을 어릴 때부터 췄었는데 물에서 추는 춤은 처음이었어요. 옷도 젖고 그러니까 무게가 많아서 좀 힘들었고요. 근데 나름 형들이랑 너무 재밌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.